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보시다시피 특보 발표 현황 보시면 강풍특보와 풍랑특보로 가득합니다. 이 특보는 27일 오전 중으로 대부분 해제될 것으로 보이지만요. 여전히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갯바위를 덮칠 수 있겠습니다. 출조 전 기상정보 꼭 확인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 보시면 특보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지수도 회복한 모습입니다. 보통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낚시하기 무난한 해황이 예상됩니다. 다만 일요일에 낚시하실 분들은 오전에 서둘러 다녀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지수가 다들 떨어졌는데요. 오전 중에 출조 마무리하시거나 낚시는 다음을 기약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 오전에 국화도와 신시도, 하조도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쁨 들어온 국화도 보시면 물결 0.8m에 바람 초속 7m로 낚시하기 무난한 해황인데요. 우럭과의 물때도 좋은 편이지만 손이 6도 내외로 입질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후 낚시는 힘들겠습니다. 신시도 보통 들어오긴 했지만 바람이 초속 14m까지 강하게 불어 캐스팅은 힘들겠습니다. 바람을 안고 가기도 힘든 색이니까요. 해상활동도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은 보통 들어온 곳이 꽤 보이네요. 다만 부산 남부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은 아니지만 물결이 1m로 웃돌아 무리한 캐스팅은 피해주시고요. 오히려 나쁨 들어온 욕지도가 물결 0.7m, 바람 초속 8m로 낚시하기 나쁘지 않은 조건입니다. 다만 소조기에 접어들면서 뱅해동과의 물때가 아쉬우니 어종을 바꿔서 나가시죠. 오후는 바람이 초속 10m로 훌쩍 넘겨 출조 가능한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낚시는커녕 채비 관리도 버거울 것 같은데요. 안전한 실내 활동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해안 후포와 포항 보통 들어왔네요. 그중 포항이 파고가 다소 높으니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나쁨 들어온 울산은 물결 0.7m에 바람 초속 8m로 낚시 가능합니다. 역시나 동요와의 물때가 좋지 않아 소조기에 맞는 어류를 노리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오후가 되니 남해안과 마찬가지로 강풍 불겠습니다.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는 바람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바람이 잦아들 때까지 실내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연안 서귀포, 성산포, 김녕까지 낚싯대 던지기 무난한 날이 예상됩니다. 김녕에서 나쁨 들어오긴 했지만 해왕이 거친 편은 아니고요. 역시나 소조기인 만큼 대상 어종과의 물때가 좋지 않습니다. 풍성한 조과를 기대하긴 힘들겠습니다. 오후가 되니 물결도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이 확보된 곳에서 낚시하기 힘들겠으니 오전 중으로 낚시는 끝내주시고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